이 이야기는 내가 졸업한 부산의 땡땡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그때 나는 밤 10시까지 강제로 해야 하는 야간 자율학습을 싫어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랑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치고 PC방 가서 롤을 하기로 했다. 우리의 계획은 이러했다. 학교 정문으로 빠져나가면 선생님에게 들킬 위험이 컸기 때문에 학교 뒤쪽 담을 넘어 산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다. 우리 학교 바로 뒤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산이면 등산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저녁에도 산을 내려가기 수월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실행했고 무사히 학교 뒤쪽 담을 넘어 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오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은 많이 달랐다. 나는 그래도 산에 등산로가 어느 정도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산길이 엄청 험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았고 길 옆이 바로 낭떠러지라 자칫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았다. 그래도 이왕 학교 담을 넘어온 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조심히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저녁이라 산은 많이 어두웠다. 결국 앞에 가던 친구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친구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당황했다. 바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친구를 구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나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불러오기로 했다. 야! 내가 선생님 불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나는 최대한 빠르게 학교로 돌아가서 선생님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왔다. 선생님과 같이 친구가 떨어진 곳으로 가던 중 멀리서 사람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친구였다. 그리고 친구는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치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야, 너 뭐야? 너 산에서 굴렀다며. 괜찮아? 나와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더니 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제가 산에서 구를 때 저희 학교 교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줬어요. 친구를 구해준 사람은 친구에게 학교 가는 길을 안내해준 다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과 나는 친구가 머리를 다쳤나 싶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병원부터 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진짜 괜찮다며 정말 다친 곳 없이 멀쩡하다고 선생님과 나에게 보여줬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이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친구에게 그 사람의 생김새를 물었다. 그래서 친구가 생각나는 대로 말했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선생님은 교무실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증명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혹시 너 구해줬다던 사람 이 친구 아니야? 친구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줬어요. 선생님은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나와 친구에게 사진 속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다. 얘는 9년 전에 뒷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충격을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는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말대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덕분에 서울에 있는 땡땡대학교에 합격했다.